에이즈, 신종폐렴인 사스, 그리고 조류독감까지. 지난 20년간 늘어난 신종 질병만도 40여 종에 이르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현대인들에게 호흡기 면역력을 높이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인데요.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에서는 일반인들에게 호흡기 건강 지키기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. 먼저 폐에 해로운 흡연과 매연은 피하고 유산소 운동과 정기적인 폐기능 검사로 폐 건강을 유지할 것. 그리고 적정 습도 유지와 항산화 능력이 풍부한 식품을 통해서 면역력을 기를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. 겨울철은 호흡기가 약해지기 쉬운 계절입니다. 건강한 호흡기를 지키는 일, 우리 몸 전체의 면역력을 기르는 기본입니다.